배당이 증가하는 기업들. 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악의 실적 상황과 새롭게 부상하는 모멘텀이 결합된 시점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을 즐기시라. 근데 신규 진입은 잘 모르겠다. 그럼 혹시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M7 종목 중에서는 지금 좀 괜찮게 보시는 건 있으세요? 아니면 다 좀 비싼가요? 그래도 지금 이 중에서는 테슬라가 좀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지 않나요? 테슬라는 실적 발표 때마다 고비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왜냐면 이번에 인도량에서도 보았듯이요. 안 좋았죠. 이거는 뭐 정해진 미래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어요. 원래 마진이 높은 시장은 반드시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어 있고요. 네.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등장했죠. 그렇죠. 네. 제가 작년 11월에 이것 때문에 중국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중국의 전기차 한번 체험하자. 그래서 한 전기차 한 20종 정도 타본 것 같아요. 20종? 네. 왜냐하면 다 전기차였거든. 택시를 타도 전기차였고, 우버 같은 걸 불러도 전기차였고, 그렇기 때문에 딱 보기에 절반 정도가 전기차였고, 절반 안 되게 한 40% 정도가 전기차였고, 제가 이용한 건 다 전기차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 결국 전기차는 보조금 시장이고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냐인데 뭐 번호판 어드밴티지 같은 걸 줘요. 왜냐면 번호판 개설할 때 돈이 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일종의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비용이 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뀔 겁니다. 이제 올해 중국에서 전기차 몇 대 생산할 거로 보세요? 천만 대 이상은 뭐 몇 천만 대 된 것 같긴 해요. 천만 대 이상이죠. 네. 천만 대 이상입니다. 맞아요. 1년에 예, 1년에 총 자동차가 몇 대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1억 대? 9천만 대? 네. 아닌가? 비쌉니다. 8,500. 좀 떨어져서 8,500만 대예요. 그중에서 중국이 3천만 대 이상 만들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시장을 중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수출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네. 근데 그중에 3분의 1이 전기차예요. 그럼 전 세계 전기차 중에서의 비중은 거의 압도적이에요. 이제 조만간에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눈이 포착이 될 텐데 이미 그 전기버스는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중국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중국은 제조업에서 한번 시작을 하면 해당 제조업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줘요. 안 그런 게 있었나요? 철강, 화학, 이제 조만간에 이제 조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닌 게 없어요. 네, 우리가 그냥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걸로 대변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격과 양으로 때려박는다는 거죠. 네. 갈아버리고. 예, 거기는 무조건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물량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 내수가 너무 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아, 얘네들은 물량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일단 공급과잉을 시키는구나.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공급과잉이 되는지 데이터가 없구나. 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 만들어 공급과잉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체 수순에 이번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테슬라라는 그 아반떼 사이즈의 모델 3 가격으로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서는 한 7인승 전기차를 하는데 사는 거예요. 그 정도 가격 비슷하게 약간 웃돈 더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뭐를 사시겠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테슬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네, 근데 전 다 타봤잖아요. 전기버스 계속 타보세요. 전기버스 타시면서 한국의 내연기관차와 전기버스의 승차감이나 이런 거 계속 비교해보세요. 비교가 잘 안 될 겁니다.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예, 비교 안 되니까 그러면은 굳이 내가 저 돈 주고 저걸 사야 돼?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일본 머스크가 이미 얘기한 거잖아요. 가장 강력 세계 10대 전기 자동차 중에서 9개는 중국차가 될 것이고 1개가 테슬라일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또 영향 있는 회사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키워주는 역량 아니겠습니까? 투덜의 민족, 네, 불평의 민족. 왜 이래요? 뭐 이걸로 만들어진 그 내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차 잘할 네. 거로 보고요. 현대기아차 반드시 10등 안에 10등이 뭐야? 상위권 안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테슬라는 그런 측면에서 미래 성장에 대한 그 가능성, 가능 태도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실적 발표할 때마다 되게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빠졌다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올랐다가 실적 발표할 때 되면 좀 빠졌다가 이것들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완전히 안착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단 뭐 테슬라가 성공적인 것은 생산성에 있어요. 미국 기업 중에 이런 생산성을 가진 회사가 생겼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현재 주가가 싸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거 보유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아, 왜 이러지 하는 고민들을 상당하게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최근 레인지에서 저점 부근으로 가면
미래 성장성을 생각하시고 조금 뭐 비중을 가지고 가시고 실적 발표 전에 주가 오르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10월이잖아요. 네. 올해도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4분기 뭐 내년 생각하면서는 좀 어떤 주식들 사모아 가야 되는 걸까요? 앞으로 유망스턴 어느 쪽을 보고 계신가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밸류업을 했으니까 역시나 배당주 그다음 배당주 중에서 가장 좋은 배당이 증가하는 기업들 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밸류업 될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하는 주체는 없지만 국민들이 인식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1번하고 가장 큰 차이점 1번은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요. 우리는 밑에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변합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는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네가 뭔데? 이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저변에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변화고 아마 배당을 많이 주고 배당을 성장하는 쪽에서부터 이 흐름들이 먼저 시작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자산 소각하는 기업들은 네. 잘 보시라. 네. 왜냐면 이제 모델이 하나 생겼어요. 메르츠 금융이라고. 메르츠 금융이 지금 금융업계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4위입니다. 4위. 4위. 근데 지금 곧 3위 역전될 것 같아요. 네. 근데 1등이 누구냐? KB. 자산 700조 대. 700조 대. 그다음에 2등이 신한. 자산 700조 대. 비슷하네요? 네. 3등이 삼성생명이에요. 4등이 메리츠예요. 4등 메리츠는 자산 규모가 100조밖에 안 돼요. 차이 많죠? 차이 많은데. 이게 밸류업 때문이에요. 밸류업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의 결과치와 롤모델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다음 자산 소각하는 기업들은 이 궤적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에서 노다지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은 좀 어떻게 걸릴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하나하나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쉬운 영역이라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배당주 그중에서 배당이 증가하는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하는 네. 뭐 세 가지 일단 조건은 필요하고 네네 그것들이 가장 핵심이니까 특별히 이제 자사 소각이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너무 그 10월 초순 기준으로 가격을 너무 후려쳐놨기 때문에 반등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레거시 쪽이 회복 안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적자 구간을 일부 탈피를 하면 현재는 가격을 너무 많이 싸게 매김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적자가 아닌 상황의 현재 가격이라면 가격이 너무 낮아진 것 같아요.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 그래서 그런 쪽도 제가 보기엔 너무 일찍 사이클을 반영을 해서 꼭 나쁠까?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두 가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전망이 악화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매도 부분 중에 하나는 엔캐리 청산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 매입도 엔캐리로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볼 때 그냥 패시브로 네. 던지고 있는 부분도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와서 그 9월 20일 날 50조 되던 고객 예탁금이 10월 3일 기준으로 56조로 늘었어요.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그건 뭐냐면 싸다고 해서 생각하는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고객 예탁금이 10% 이상 증가한 건 굉장히 큰 건이에요. 그렇죠. 6조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이쪽에 대한 매수 대기 세력들이 지금 진입한 거 아닌가.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네네. 네, 그렇게 보여서 반도체 주식들은 뭐 남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빠져서 네. 반등 영역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주랑 반도체인 건가요? 네. 저는 일단 그 두 개 제일 이번 연말까지 기준으로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이외에 그러면 주도주로 뭐 바이오 꼽는 분들도 있잖아요. 잘 몰라서 제가. 왜냐면은 네. 예측이 정확히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미 그 소위 말하는 바이오 보실 때 유한약이 일종의 신약을 하나 돌파를 시켜서 이쪽이 이제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은 이제 신약 쪽에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신약 유도체 쪽에서 지금 발굴을 해준 거죠.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펩트론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유도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술은 한국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계속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매우 빠르게 밸류에이션 정상화 또는 정상화 이상의 평가가 되니까 좋은데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 근데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IRA법 같은 게 지금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생물보안법.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CMO, 네. CMO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뭐 무난하게 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유도체는 잘하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다치면 좋은 기회가 오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위험할 수 있으니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악의 실적 상황과 새롭게 부상하는 모멘텀이 결합된 시점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너무 비쌉니다. 주가 3분의 1 통하게 나도 비싸다. 여전히 비싸다. 네, 왜냐면 밸류에이션 답이 안 나오거든요. 뭐 80배? 뭐 답이 안 나와요. 그 이 회사들은 특별히 셀업체들 같은 경우 영업이익 두 자릿수 내기 힘들어요. 잘 풀려도. 근데 어떻게 80배를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독일에서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부활을 시동을 걸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은 무조건 보조금 시장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부활 여부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하나 실적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실 거다. 밸류에이션 안 나오거든. 너무 비싸거든. 여전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김작가 TV 나온 지 1년 넘었잖아요. 네. 예전에도 계속 얘기해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얘기 2차 전지 했다가 응답 폭격 맞았잖아요. 다친다. 다치면 시장 떠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건 너무 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을 평가할 때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보다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네. 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생산성을 만들어내는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본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가격만 보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높을 거지만 모멘텀이 생겼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생겼다. 그래서 이 측면은 주가를 방어하거나 상승시킬 요소가 있고 실적은 계속해서 그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지금 이제 경합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상승할 요인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상승할 요인이 하나 생겼다. 이런 정도로 2차 전지는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방산 여전히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신고가죠? 방산 쪽, 어떻게? 앞으로도 좋을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 영역은 잘 안 봐요. 많이 올랐죠. 네, 옛날에 갖고 있다가 하나도 못 먹고 팔았던 영역인데. 근데 그때 살 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있다 좋아지더라고요. 아. 네, 진짜 좋아진 거고요. 앞으로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사기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네, 거죠? 특별히 이제 미국과 관련돼서 방산 산업을 계속하는 쪽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 무기 산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제조업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자면 메인트넌스도 싸고 매입 단가도 싸고 경쟁력 너무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쟤네한테 모든 방어체제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위험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제조업의 흐름으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좋은 상황이고요. 주가에서 그게 향유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을 즐기시라. 근데 신규 진입은 잘 모르겠다. 네. 가지신 분들은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되죠. 장기적으로는 한국 광산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지금은 미래가까지 땡겨왔으니까 꼭 고민을 좀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선 같은 경우 슈퍼사이클 온다는 얘기 몇 개 전부터 있었잖아요. 저는 일단은 그 HD가 너무 회사를 많이 쪼개가지고 네.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이 영역이. 네.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HD고 하나오션은 회사가 바뀌어갖고 지금 약간 헤매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영업이익 나오는 거 보면 그렇거든요. 삼성전자는 쏘쏘고 근데 좋긴 좋은데 HD 같은 경우는 싸다는 느낌 이제 안 들어요. 예전에는 얘네들이 얼마나 쌌는데요. 좋을 것 같아요. 업황은. 주가는 이미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익 전망이 좋은 거하고 주가하고 비교하셔서 주가가 이미 다 좋으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대부분 주가가 좋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좋은 거는 이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통 좋아지는 거니까 이미 현재 주가가 좋은 거는 반영이 상당 부분 돼서 그건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4분기 내년에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뭐 비트코인 다양한 자산이 있잖아요. 네. 뭐 주식을 위주로 하시긴 하지만 뭐 다른 걸 지금 좋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제 곧 있으면 11월 대선도 있고 얼마 안 남았죠. 대선 후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뭐 코인 자산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 좀 지금은 늘려가야 되는 시점인가요? 채권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금리를 중심으로 네. 모든 자산 가격 움직이니까 미국 국채 네. 10년물 전 세계 채권 대표 선수로 인식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정 기간 동안 10년물 국채 금리 3.5% 4% 고점, 4% 내외 저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5 근처 가면 먹을 게 없다. 그냥 3.5 이자만 받아야 된다.
4% 정도로 밀리면 먹을 게 좀 공간이 조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가 모든 게 다 애매합니다. 왜요? 가격이 이렇게 확 싼 게 없어요. 미국 주식도 가격이 적정하고요. 네. 그다음 채권도 가격이 적정하고요. 금도 가격이 적정합니다. 비트코인도 뭐 올해 초대 많이 네. 오른 상태인 거. 네, 적정하고요. 근데 긴축은 계속돼요. 이번 한 주간 연준의 긴축이 330억 달러가 긴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조만간에 총 자산이 7조가 깨질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줄었어요. 계속 이렇게 줄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줄인다고 그래놓고 지금 줄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계속 좋으면 긴축이 계속 될 거고 결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거다. 상당히 애매해서 한국 주식 빼고 한국 주식은 뭐 PBR 기준으로 역사적 저점이니까 얻어맞을 때 얻어맞더라도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고요. 물론 이제 보유 편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렇고 다른 쪽에서는 현금 보유를 조금 생각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뭐 익절을 하든 뭐라든 어쨌든 현금 네. 보유를 늘리고. 네,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되는 때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국 시장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진 쪽은 기회가 있겠죠. 중국은 월봉 차트를 한번 펴보세요. 2005년, 2013년 들어간 월봉 차트 있거든요.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고, 그다음 2013년에 두 번째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다음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과거 월봉 오른 거에 비하면. 그 차트 보면 이제 막 시작이네. 저점에서 40% 올랐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엄청 지금 많이 오른 많이 오른 걸로 보이지만 지금 오른 건 시장이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네. 자산에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늘리시든가 그 많이 떨어진 쪽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연준 긴축 얘기해줘서 미국에서 9월에 금리 인하 시작했잖아요. 50bp. 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면서 이게 주가랑은 또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요? 아마 그 10월 달에 50bp 빅컷 빌드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지난번 빅컷 할 때도 2주 전부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달랐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스턴 굴스비 이런 사람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어요. 인하인데 계속 인하해야 되고 긴축적인 상황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고용과 그다음에 제조업지수, 비제조업지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50bp 인하가 거의 물 건너갔어요. 네. 그래서 그냥 25bp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뭐 하나라도 뭐 나쁜 게 나오면 빅컷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25bp를 그냥 꾸준히 내리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싶고 하나 복병이 뭐냐면 약간 음모론인데 아무리 봐도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떤 거가 있냐면 뭔가 좀 미국 시장이 매니징되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연준은 지금 채권도 많이 들고 있고 네. 유동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뭔가 핸들링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과거보다는 그 능력치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참 재미나게도 제가 연준의 그 총자산 흐름들을 계속 추적을 해보는데 네. 시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총자산 긴축을 좀 적게 해요. 시장이 튼튼하잖아요. 총자산 긴축을 계속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네. 경기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끌고 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경기를 유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연준이 그건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용 얘기하는 것도 그런 그렇죠. 얘기고 사실 물가를 안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경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니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네. 대선 이후 정책 스탠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건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대응이 나오겠지만 한두 달 지나면서부터는 만약에 이렇게 강력한 관리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지의 영역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지난 9월에 50bp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년 1분기 때 미국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이 네.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18개월 정도 지나면 경기 침체 네. 온다. 이분들이 예상이 상당히 많이 빗나갔죠. 맞아요. 예. 그래서 왜 빗나갔나라고 보면 전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연준이 과거의 연준이 아니다. 옛날에 펀치가 주먹이 한 개 있었는데 양손잡이가 됐다. 네. 양손으로 두들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아까 그거 제가 이제 뭔가 여러 개 많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서 너무 잘 관리되고 있다. 라고 보여져서, 지금 과거의 경험치가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건
너무 시장을 쉽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저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비컷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면 뭔가 안 좋은 곳이 터진 거죠. 예,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압박적인 상황인데 이게 미국 경제를 계속 추적을 해보니 뭐가 있냐면 이 양극화, 그다음 분리,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게 침체되고 이런 거보다 누구는 경기가 좋아져도 침체고, 그렇죠. 누구는 경제가 침체돼도 호황이고, 이게 지금 동시에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산, 그러니까 핵심은 저거예요. 과거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미국은 자산 있는 사람은 괜찮고 자산 없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예, 네, 그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데이터 값으로는 되게 좋은데 또 한쪽에서는 노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미국이잖아요. 이런 섞여 있는 게 미국 경기라서 옛날처럼 딱 대놓고 이건 경기 침체야, 이건 뭐 경기 호황이야 딱 맞게 하나의 설명 툴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복합적 경기가 된다.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힘들다고 해도 뭐 백화점, 공항에 가면 한국은 그 중심에 부동산이 있죠. 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 부동산에서 저는 기인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무슨 돈을 써? 예를 들어 남편이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내가 술값 냈어 이러면 무슨 화살이 돌아가겠어요? 우리 지금 한 달에 내야 될 돈이 얼마인데 대출금 정신 나갔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들, 대출을 끼워서 집을 산 사람들은 여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근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너무 좋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그 그림들이 그려졌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얘기하셔서 마지막 한국 요거 하나 여쭤보면 내년에 한국 경제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리던데요. 한국 수출도 안 좋아지고 어떻게 보세요? 수출 안 좋아진다는 여부는 규모가 제일 큰 자동차, 반도체, 네. 화학 이게 안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장하지? 뭐 그전에 해서 안 좋았는 게 24년에 기저효과로 올해 좋아진 게 있는데 올해는 또 괜찮아졌다고 내년에 안 좋아. 올해만큼 하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아니지만 자꾸 이게 경제를 숫자로 치환해가지고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올해 수출 굉장히 좋잖아요. 내년에 이 정도 유지하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장률은 빵이잖아요. 그렇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치화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의문이다라는 입장이고 자동차는 좀 꺾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네, 자동차는 좀 꺾일 것 같고 그다음에 화학 뭐 이런 중간재 이런 것들은 중국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2주일 전에 중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중국 이게 여기서 더 오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중국? 그러면 그때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중국 소비 심리 안 살아난 것도 다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을 몇 채를 들고 있는데 50%씩 빠졌어, 집값이. 돈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을 팔든 안 팔든. 네, 그럼요. 심리라는 게. 그럼요. 거기에다 대출금 쓴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 어떤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매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관계 당국자들이 본다면 부동산은 심리가 살아나도 소비로 안 연결돼요. 주식은요? 조금만 올라봐. 전신 내가 쓸게. 왜냐면 바로 이거 뭐. 예. 그리고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그래서 네. 나라 경제 전체를 봤을 때 뭐가 좋아져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40조, 30조? 주식시장에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난리 났지. 과열됐지. 과열 터졌을 거예요, 지금.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부동산은 온 국민의 영혼이 내 집 마련이 이제 첫 번째니까. 가격... 주식은 아니,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가격을 유지하는 게 정책 목표지 가격을 올리는 게 정책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스탠스 완전히 꼬였지 않습니까? 하는은 뭐예요? 경기 상황 보면 금리 내려야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신경 써서 맞아요. 미치겠네. 모든 그 저기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금통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자료 그 인터뷰 내용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못 하겠어. 이거예요. 잘못 내렸다가 집값이 또 올라가면 다 덤터기 쓰고 그다음에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가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얘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관리되어야 한다였어요. 그게 제 사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한국은행 입장에서 스테이트 꼬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경제를 하실 때 당장의 표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20세기 경제는
기업이 만든 경제의 영향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경제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게 미국과 일본의 차이고 미국과 유럽의 차이 아닙니까? 기업이 자금 조달을 잘해서 신생 기업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해서 죽을 기업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금 조달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고 아예 창업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죠. 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올해 남은 마지막 10월에서 12월 투자 포인트 눈여겨봐야 될 변수 집어주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많은 개인분들이 올해 특히 한국 시장 많이 떠났단 말이죠. 네. 그분들의 선택이 올해는 어떻게 보면 맞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떠난 분들이 뭐 사실 다른 나라 가기보다는 거의 한 뭐 90% 이상 미국으로 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냥 그분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할 때도 또 다른 분들도 시작할 때도 한국 주식은 진짜 아니다. 이거는 뭐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주주의 권리도 보호 잘 되지도 않고 그냥 미국에 가자. 사실 미국 계좌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분이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샀으면 계좌 같이 까보면 그럼요. 미국 주식은 플러스 있거든요. 그럼요. 그분의 실력이 뭐 미국에는 더 좋고 한국에는 나쁘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냥 미국이 투자라는 그냥 한쪽에서 본다면 어쨌든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더 쉬운 판인 거죠. 근데도 굳이 한국 주식을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전 다음 사이클에 할게요. 미국 주식. 이런 얘기를 드려요. 이번에는 연습을 좀 했고 몇몇 기업 연습을 했는데 참 로직 간단하더라고요.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을 잘 찾아내면 주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은 또 대주주 지분은 어떻게 돼? 대주주 자식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골치 아픈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진 시장이고요. 주주 환원율도 좋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나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건 모두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다. 네. 이거는 항상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2차 전지 작년도 상반기엔 모두가 돈을 벌었어요. 맞습니다. 그건 좋은 뉴스가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기억,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건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현금 보유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기점에서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시면 한국 기업들 중에 저렴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두 달 있으면 배당이에요. 두 달 반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유효한 투자 방법이죠. 석 달 기다리면 배당을 한번 받는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배당주들이 오히려 12월에는 데이터를 보면 월별로 12월보다는 뭐 9월, 10월 이때 주식이 많이 좀 오르고 그때는 좀. 그래서 15개월 갖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 정확하게 두 번 받는다는 생각으로 갖고 계시면 결국 가격도 회복하고 배당도 받고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근데 종합과세자들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저희 시청자분들 뭐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저희도 보유 편향을 가지지만 맞습니다. 방송을 보실 때 너무 보유 편향을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판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하고요.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유튜브가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도에 몇몇 신도분들에 의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부에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잘 선별하시고 내 입맛에 맞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내 보유 편향을 내려놓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을 많이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장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좋은 콘텐츠, 옳은 콘텐츠 좀 잘 찾아서 선별할 수 있는 시대에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뵙는 손님은 각성윤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